천만을 뭐? 또 자고? 아니 투주. 에이, 옆에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나 먹고 할까? 그럴까? 에이. 아이 이거 하나만 하고 가자 그럼. 그래 아이고. 에이, 그래. 자 마호야 있잖아 너. 비행기 타봤어? 아니 안 타봤는데 내가 잤다 그랬잖아 비행기 업고 간다고. 아 맞다. 에이. 내가 전에 비행기 한번 탔는데 짐을 불치라고 해서 짐을 붙였거든? 그때 무슨 종이 하나를 주더라? 이거 잊어먹지 말고 꼭 갖고 있으라는 거야. 근데 너 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나 머리가 안 돌아가. 알았어. 살이 쪄서 목살이 많아. 그래서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? 너무너무 중요한 건 줄 알았어. 돈인 줄 알았어. 돈 아니야? 그게 탑승권이래. 탑승권. 오, 탑승권. 비행기 안에서의 그 탑승권은 굉장히 중요하대. 그거는 고추장 찍어 먹어? 아니야. 아니야. 몰라. 하여튼 종이는 종인데 중요한 종이래. 종이도 먹는데. 아 모르겠어. 여하간에 그 종이 중국어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. 아 그럼. 좋아. 탑승권 특히 비행기에서 주는 탑승권은 중국어로 땅지파이라고 한대. 땅지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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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이렇게 한번 훑어줘. 땅지파이. 나 지금 어째 너무 무리해서 목에 기부 쓰였어. 아, 그래도 이거는 이게 액센트, 이게 포인트야. 이게 포인트. 파이? 그래, 넌 똥지파이. 이렇게 똥지파이. 너무 밋밋해. 똥지파이? 빨, 빨! 그렇게 하는 게 좋아. 그래서, 카니샤, 닌더, 똥지파이. 이러면은 내 탑승권을 보여달라는 얘기를. 네 귀가 다 자꾸 내 얼굴 때리잖아. 파이? 파이? 파이가 먹고 싶다. 아, 먹고 싶은 건 난 못 참는데. 야, 똥지파이 할 수 있는데 또 어떡하지? 있어. 뭐? 닭똥집 파는 데 가면 똥지파이 막 아줌마가 뭐 하는 소리야? 뭐 하는 소리야, 너야말로. 너랑 안 놀아! 저거 웃겼어요. 아, 이거 좀 하는데, 여러분. 닭집 가서 똥지파이 하면 아줌마가 이런 무슨... 아, 좀 그 시기 소리 하려, 알았죠? 빠이빠이.